Give the Lord a big hand. 주님께 큰 박수를 드리자. 그치? 자, 문장을 명사로 바꾸기입니다. 문장을 명사로 바꾸기. 자, 그동안 우리가 배운 형태 기억나시죠? 주, 동, 목이죠. 자, 그러면은 문장을 명사로 바꾼다는 것은 여기 요런 데 문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 여기 이런 데 문장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기. 기본적으로 문장을 명사로 바꿀 때는 that을 써준다. 다시 말해서 that 주동목이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명사. 됐지? 문장을 명사로 바꿔줄 때는 문장 앞에도 뭘 붙여준다? that을 붙여준다. 그게 끝이다. 쉽지?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주동목 형태에서 목적어 자리 명사에다가 that을 이용한 문장, 그것을 사용하는 형태를 배워보도록 하겠다. I know that Jesus loves me. 해봐. I know that Jesus loves me. 그렇지. 이게 뭐란 얘기야, 그러면? 그렇지. 명사란 얘기지. 그리고 문장의 전체 형태에서는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그 명사, 그것의 주동목 형태가 오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딱 보면은 해석이 돼. 뭐야? I know that Jesus loves me. I know that Jesus loves me. 뭐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that을 붙여주면은 어차피 목적어가 뭐뭐를이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이 정도는 알아. 그러니까 이거 아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사실. 모든 형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모든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that 문장을 목적으로 받는 종류의 동사가 있다. 그게 어떤 종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 되지? 투동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압박동사류를 배웠잖아. 그치? 압박동사류의 동사가 오면은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압박하잖아. 야, 너 빨리 투 동사해. 투동목해 라고 압박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아무렇게, 아무 때나 이런 형태를 쓰는 수 있는 게 아니고, 된 문장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이 있다. 됐어? 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동사는 어떤 동사들이 있냐? 다 같이 말하고 보여주고 생각하다. 이런 동사들이 그런 동사에 해당한다. 됐죠? 네. 자, 개념 정리를 합시다. Jesus passionately loves me. Jesus passionately loves me. 뭐야? 그치. 근데 요 앞에다 뭘 붙이겠다는 거야, 이제? that을 붙이겠다는 얘기지. 이런 문장, 주동목을 앞에 that을 써가지고 뭐로 바꿔준다? 명사로 바꿔주는데 어디 자리에 쓸 거다? 목적어 자리에. 그치? 그러니까 요런 that을 사용해서 문장을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것을 취하는 동사들이 있다. 오케이? 언더스탠드 하셨어요?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어떤 선교사님인데. 간단하게 문장 앞에 that을 넣어주면 되겠다. 이것을 간단하게 that 문장. 대문장이라 한다. She suffered from her sins. She suffered from her sins. She suffered from her sins. 해석해봐. 그녀는 죄로부터 고통받았다. Suffer from 뭐뭐로부터 고통받는다니까. 그치? Jesus knew that. She suffered from her sins. 자, 이때 대시 나오면 우리는 아, 얘는 목적어다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 얘는 목적어다. 그지? 근데 우리가 유연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노라는 동서가 대문장을 목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보인다니까. 이해가 돼? 우리가 지금 이 구조를 배운다는 전제 아래 보니까 보이는 거지. 갑자기 보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뉴라는 동사가 아, 대문자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구나. 오케이? Understand 하셨어요? 네.
재밌네 이거. 예수님 맞았다. 그녀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붙이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명사로 받는 동사가 있다. 됐죠? 그러니까 라고 말하다 할 때 다시 tell, inform, declare, say. 뒤에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된 문장. 됐지? 다시 tell, inform, declare, say. 등등등 있어. 근데 뭐뭐라고 말하다라는 그 동사가 뭐라고 쓰든 어쨌든 중심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됐죠? 자, Jesus told Peter that. 이거 같이 그냥 동사로 봐야 된다. 피터에게 말했다 이래야 돼. Jesus told Peter that. 그러면은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자연스럽게 해석되지? 네. 뭐라고 해석해야 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다. 뭐라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치?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좋았어. 뭐뭐라고 말하다야. Tell that은. Declare that. Declare that. Declare that. 이거 뭐라고 했어? 뭐뭐라고? 선언하다. 그치? I declare that. I declare that. 예수께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There shall be a great earthquake in the land of Israel. There shall be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큰 지진.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지. I declare니까 나는 선언한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Inform that. Inform that.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이거는 관용적으로 봐. 그냥 나는 어떤 너에게 뭔가 유감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뭐뭐라고 말했어. 유감이다. 알지? Regret는 후회하다인데 그러니까 inform you. 너에게 이 정보를 줘서 후회한다니까. 이거 말이 좀 이렇게 연결하면 어색하잖아. 뭐라고 말했어? 유감이다야. 대디야라고 말했어. That's regret to inform you that. 너에게 대디야라고 말했어. 유감이다. 됐지?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We are unable to accept your application. Application 지원이지? 뭐야? 당신의 지원을 accept 받아들일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됐지?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are unable to accept your application. 좋았어. 내 마음대로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였어? 말하다지? 말하다. 이번엔 뭐야? 보여주다. 다시 show that. Reveal that. Indicate that. Demonstrate that. 이런 류의 동사가 온다. 알겠지? Her spring in a step. 그러니까 그녀의 경쾌한 발걸음이야. 맞지? 맞지? 아니야. 좀 비슷하게 생겼네 진짜. 주환이가 좀 더 좀 살이 통통하지. 다리가 좀 짧고 나 닮았어. 허벅지가 굵어. Her spring inner step shows me that. 뭐야? 몇 가지만. 경쾌한 발걸음이 나를 놀랍게 하다. 땡. 뭘 shows me 뭐뭐라고 보여주다 여기 써 있잖아. 나를 나에게 보여주다. 뭐를? She is very happy. 그렇지. 행복하다는 것 을이지. 그래서 뭐뭐한 것 을로 해석해. Her spring inner step shows me that she is very happy. 시작. Happy. 그치. 굳이 나누자면은 여기까지가 주어, 그치? 네. 여기까지가 동사, 네. 여기까지가 목적어. 됐어? 네. 그 다음에 reveal that. He proudly revealed that he is a Korean. He proudly revealed that he is Korean. 뭐야?
그지. 리비아. 나 한국인이라는 것을. 맞아. 좋았어. 프라들리 무슨 뜻인가요? 자랑스럽게. 아, 자랑스럽게 리비를 드러냈다는 자랑스럽게. 얘기지? 네. 자랑스럽게 드러냈다는 거야. 당당히 밝혔다. 그가 한국인임을. 자, 다시 한번 시작. He proudly revealed that he's a Korean. 좋았어. Indicate that. His face plainly indicates that. He truly rejoices in Christ. 해석해봐. 그의 얼굴은 그녀 같진 안 생겼어. 플레인리가 뭐야? 플레인 명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다. 보여준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한 뭐? 리조이스 기쁘? 기쁘 동사 동사 기뻐 하다 리조이스 몰라? 그의 얼굴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지, 데디아를. 그치? 그가 뭐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것을. 그치? 오케이. 우리 얼굴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 Demonstrate that. 이것도 역시 보여준다. Jesus demonstrated in his life that. Obedience to God's voice is the only value. 뭐야?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보여준다. 그지?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신다. 데디아를. 음성이 오직 Obedience는 왜 빼뜨리고 했을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은 오직 별로 그때 나왔었는데 가치. 같이 가치라는 거.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 그의 삶 속에서. 그지? 그러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순종의 생애를 보이신 거지. 그리고 우리 삶도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이 그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우리 삶을 통해서 재현하게 하시는 거야. 막연하게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의 관계 안에 초대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그 은혜 받은 자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안에서. 오케이. Jesus demonstrated in his life that obedience to God's voice is the only value. 시작. Just demonstrating In his life that. obedience to God's voice 좋았어. 많이 말해봐야 돼. 이런 문장 외우면 좋잖아. 그지? 네.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고, 이게. 자. 문장 전체를 명사, 목적으로 받는 동사들이 있다. 어떻게? Believe. That's believe that. 뭔지 알겠지, 이제? 뭐뭐라고 믿는다야. 뭐뭐를 믿는다. 문장이 온다는 얘기야. Sense that. Realize that. Figure out that. Think that. Feel that. Know that. 아까 know는 아까 배웠지? 그게 다 이게 생각하다라는 그런 군에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할수 있겠지? 아이 진짜. 왜 모르겠어. 하품하면 하품할까 말하지 마. 미안해. Figure out that. Figure out that. 뭐야? 뭐뭐한 끝에 이해하다 알아내다야, 알지? I finally figure out that. figure out that. 뭐야? 그렇지. 뭐를? The story is the only love story of the world. 나는 Finally figure out, 데디야, 그지? 이게 명사라고 했어. 그 이야기가 유일한 이 세상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지? 됐어. I finally figure out that. I finally figure out
The story is the only love story of the world. The story is the only love story of the world. 좋았어. 잘했어. Realize that. Realize that. 뭐뭐라고 이것도 깨닫다야. On that day.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You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On that day는 그날이지. 어. 너희들은 realize 깨닫다. 깨달을 것이다. 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어? 너는 내 안에 거하고 그지?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좋았어. 댐만 쓰는 게 아니라 Jesus personally loves me지 문장이지. 문장으로 완벽하지. 그지? Personally loves가 동사고 하니까. 근데 요 앞에 우리 지금까지 뭐 왔어? 대대서 얘를 전체로 뭐로 만들었어? 목적으로 만들었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장방시도 올 수 있다. 다시 where? Jesus personally loves me. 어디서 예수님이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는지. 됐어? 다시 how? Jesus personally loves me.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Why? Jesus personally loves me. 그러니까 주동목이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게 오면은 이런 게 대 자리에 오면은 아 얘는 또 명사구나. 목적어구나. 됐어? If Jesus personally loves me. 그 예수님이 날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는지 안 사랑하셨는지 그거는 모를 때, 그지? 확실하지 않을 때. 그리고 whether Jesus personally loves me. 이것도 역시 이제 반반일 때고 when Jesus personally loves me. 언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됐어? 이런 게 온다. 말하거나 보여주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것일 때 that 문장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장방시 다음에 문장도 올 수 있다. 됐어? 네. 장소 방법 시간. I know, I know. Where Jesus was crucified. 해석해 봐. 나는 안다. 예수님이 언제 고통을 받으셨는지. 언제 어디서 예수님 고통 똑바로 해서 가네.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렇지? Was crucified 해봐.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다 했지. 네. I know where Jesus was crucified. Jesus was crucified. This sign indicates where Jesus fed 5,000 people. This sign indicates where Jesus fed 5,000 people. 뭐야? 이 표적은 indicates 뭐한데? 보여준대. 보여준다. 뭐를? 어디서 예수님이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는지 feed의 과거야. 다시 한번 This sign indicates where Jesus fed 5,000 people. 됐어? I finally figured out that I finally figured out how I could solve this sin issue. 나는 마침내 뭐했다? 발견했다. 뭐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지? 쿠드니까 I could solve this sin issue. 그지?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지? I finally figured out how I could solve the sin issue. 됐어? Now I believe. How much God loves me. 이거는 얼마나 많이다. 네. 뭐야? 좋았어. 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 알겠지? 시작. Now I believe how much God loves me. 됐어요. 잘하고 있어. The Bible tells me. Why God loves me. 뭐야? 성경은 나에게 말해준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다. 죄인이라 사랑하는 거지. 의로워서 사랑하는 거요? 죄인이라 사랑하는 거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 거지. The Bible tells me why God loves me. I now realize why Jesus had to be crucified. 이거는 안 배웠어. 왜 해야만 했는지야. 해야만 하다. 자, 뭐야? 뭘 말할 수 있어? 마늘? 해야 마늘? 마늘빵 먹고 싶냐? 어, 그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를 알 수 이제 있다. 그지? I now realize why Jesus had to be crucified. 그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셔야 하셨는지를, 못 박혀야만 했던 이유를, 그지? 됐어. He wonders if God really can judge him. 그는, 그러니까 if는 거의 wonder랑 같이 쓰여. 알지? 그는 뭐라고 해야 되냐? 의아했다. 궁금했다. 그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저지는 심판하다야. 심판할 수 있는지를. 그치? 궁금했다 다음에 if가 같이 나와. 알겠어? Wonder if. Wonder if. He wonders if God really can judge him.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문장을 오는데 얘는 명사란 말이야. 어디서 쓰리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근데 요 문장 앞에서 쓰여지는 게 있다. if 이런 것처럼. 보통은 that 하고 문장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뭐 방법을 말하거나 장소를 말하거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앞에 올 수도 있다. 우리는 어쨌든 그거를 뭐로 본다? 문장에서 명사, 목적으로 본다. 그치? 그리고 그 앞에 쓰여지는 동사들이 있다. 됐어? 네. Okay. I wonder if Judas ever followed Jesus. 나는 궁금했다. 궁금한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뭐뭐 인지. 그치? 뭐뭐 인지야. 근데 똑같이 whether도 인지인데 아까 if랑 약간 틀려. if는 wonder랑 같이 쓰여지고. 그치? 궁금할 때 쓰여지는 거야. Your attitude shows me whether you passionately read the Bible. 자, 이거 뭐야? 너의 태도는 뭐 한대? 나에게 말해준다. 그렇지, 나에게 보여준다. 네, 보여준다. 성경을 열정적으로 그렇지, 읽는지 아닌지를. 그렇지? 웨더는 뭐뭐 하는지 아닌지야. 네. I don't know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그러니까 or not이 쓰여지면 정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치? 인지 아닌지를이야. 자, 해봐. 나는 알 수 없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치. 이거 요한복음 아마 9장에서 나왔을 거야. 그 눈 뜬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야. I don't know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좋았어. 이거 다 됐어? 네. I know. When she came here. 해석. 나는 안다. 그치, 언제 그녀가 여기 오는지를. This passage informs us. 이 구절이야, 구절.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정보를 준다지. 뭐를?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뭐 이거 동사로 해석해야지. 언제하고 주동목이라고. 언제 마귀가 우리를. 그래, 똑바로 해라잉. 다시. This passage informs us. When the devil tempts us. 그렇지. 이 정도 하면 쫙쫙 나와야지. 자,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주동목 형태에서 명사, 동사, 명사 형태에서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 그 that 문장을 이 자리에 쓰는 거야. 네. 모든 형태를 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that 문장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의 종류가 있다. 언제? 다시 말하다. 보여주다. 생각하다. 그렇지. 근데 그 덴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올 수 있다. 그렇지. How도 올 수 있고 when도 올 수 있고. 그렇지. if도 오고 why도 오고 whether도 오고. 그렇지.
여러 가지가 와.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아 목적어군, 어 명사군 이렇게 알면 된다고. 됐어요? 예수님 아셨다. Jesus knew that. 뭐를? She suffered from her sins. 어 이거 왜 여기 나와 있지? 예수님 피터에게 말씀하셨다. Jesus told Peter that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나는 선언한다. I declare that. 그건 지진이 있을 것이다. There will be. 뭐야? A great earthquake. 어디서? In the land of Israel. 우리는 뭐라고 정보를 주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We regret. 후회하는 거야.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그렇지?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시작. 그 정보가 뭐야? We are unable to 뭐야? Accept your application. We are unable to accept your application. 시작. 이런 걸 외워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싹 다 외우면 돼. 외울 거야? 기본 시험 끝나고 외울 거야? 알았어. 좋았어. 그냥 경쾌한 발걸음은 나에게 보여준다. 그냥 보자. A spring in a step. A spring in a step. Shows me that. 뭐를? She's very happy. 그치? 그건 당당히 밝혔다. 그치? Proudly shows that. 그치? Reveal that. He proudly revealed that. 뭐야? He's a Korean. 됐어? 그 얼굴 명백히 나타낸다. His face 명백히. 요거트. 아 요거트 명백한 요거트 있잖아. 아이, plain. Plainly 근데 명백하게 하니까. 아 그거 plain 그밖에 없어서 명백한 거요. 아무것도 다 첨가 안 돼서. 아 진짜라니까 이 사람아. 명백한 요거트. 명백하게는 뭐야? 그래 plainly 나타낸다. Indicate. His face plainly indicates that. 됐어? 그러면 주동목은 나와야지. He가 나와야지. He truly rejoices in Christ. He truly rejoices in Christ. 잘했어. 예수님 그의 인생 안에서 입증하셨다. Jesus 인증하다. 입증하다. 뭐야? 입증하다. Demonstrated. 보여주셨다도 돼. In his life that obedience to 전명으로 연결해 줘야지. Obedience to God's voice is 동격 넣어야지. Is only value. Obedience to God's voice is the only value. 많이 말해야 된다, 알겠어? 네. 몇 번 말하라고 했어? 몇 번 들어? 몇 번 써? 알겠어? Jesus demonstrated in his life that obedience to God's voice is the only value. 그렇지. 오케이, 됐어. 몇 번, 잠깐만. 쓰고, 말하고, 일 건가? 아무튼, 뭐든 아무튼 이만큼에. 알지? 뭔지 모르겠네. 나도 우리 사부님한테 들은 거라. 자, 우린 믿는다. 그치, we believe that. 소신 있게 안 해. We believe that.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는 것을. Jesus died and rose again. 읽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시작.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좋았어. 그럼 마침내 알아냈다. I finally 알아냈다. Figure out that. 그치, 뭐를? The story하고 뭐뭐를 아는 것일까? Story is 해야지. The story is only love story.
그렇지. The story is the only love story of the world. 시작. The story is the only love story of the world. 그렇지. Is the only love story. Is the only love story. 그렇지. 이거 모음이니까. 그날에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Realize인데 그 날이니까 전명 먼저. On that day. 어. 너희는 you will. Realize that. 그제 이제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어. I am in father. 어? and you are in me. 어? And I am in you. 그렇지. 어. 오케이. 나는 안다. I know. Where? 어? Jesus crucified. 비동사 어디 갔냐? Where Jesus 하고 아 비동사 어디 갔냐고 비 동사 ED잖아 어? 까먹었어? 생각나? 진짜 나? 어 그래 알겠어 모른다고 하면은 진짜 끝나고 남아야 돼 This sign indicates that 아 that 아니고 어디서 Where Where Jesus로 가야지. Jesus fed 5,000 people. 그치? 항상 여기 앞에 써주고 주동목이라고. 앞에 써주고 주비디. 됐어? 문장이 와야지. 문장을 우리가 지금 뭐로 바꾸는 거니까. 목적어, 명사. 이해됐지? 나는 마침내 발견했다. Figure out. 어, 어떻게니까 how로 가야 돼. How. I finally figured out how. How so? 어. 나로 가 나로. How I could solve the sin issue. 어 이해됐어? 네. 오케이. 나는 이제 믿는다. Now I believe. Now I believe. I now believe. How many? How much? How much God? 어 사랑하시는지. 그렇지. How much God loves me. 시작. Now I now believe how much God loves me.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The Bible tells me. When 날 사랑하나. Why God loves me. The Bible tells me why God loves me. 그렇지. 난 이제 깨달았다. Why? Now, I know. Realize. Jesus. Why 어디 갔냐? Why? Jesus had to be crucified. 그렇지. Had to be crucified. Had to be crucified. 여기 have to 나오면 뭐 해야만 했다지? 그는 궁금해했다. He wonders. 있는지, 그치, if God really can judge him, judge. If God really can judge him. 나는 궁금하다. If Judas, 정녕 한 번이라니까 ever followed다. Ever followed Jesus. 됐어? 시작. I wonder if Judas ever followed Jesus. 당신의 태도는 나에게 보여준다. Your 태도. Attitude. 어, 보여주다. Shows me. 어. That. 아니. Whether. You. Passionately read the Bible. 그렇지. 잘했어. Your attitude shows me. 시작. Whether you passionately read the Bible. 이제 개판으로 살면은 아 성경 안 읽었구나 아는 거지? 난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Whether is a sinner 아닌지 or not. 그렇지. 좋았어. 나는 안다. I know. 언제? When. 그녀가 여기 왔는지. 그렇지. 잘했어.
이거 좀 우리가 정보를 준다. This passage다. This passage 정보 주다. Informs me. 아, informs us. 그 다음에 언제니까? When the devil tempts us. When the devil tempts us. 됐어? 오케이, 됐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강의는 그 관계 대명사라고 소위 불려지는 문장으로 형용사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끝나면은 이제 얼추 개념이 잡혀 있다고 보면 돼. 이걸 가지고 너네가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 문장 읽어보고, 알겠지? 문장에서 오늘은 핵심이 뭐야? 문장을 목적으로 받는다, 그렇지? 그 문장을 목적으로 받는 동사군들이 있다. 자꾸 찾아봐야겠지. 이거 뭐라고 찾아야 돼? 뭐라고 찾아야 되냐면은 명사 절을 목적어로 받는 동사 명사 절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 명사 절은 그거잖아, 그 교회 말고 절 명사 절 웃지도 않아.